8번 끌어치기. 뭐 끌어치기 뭐꼭 끌어치기라기보다 그냥 원쿠션으로 치는 건데 뭐 굳이 끌어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신 지금 원쿠션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직이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공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절로 부딪힌 대로 절로 갈 텐데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 방향으로 가려는 그 성질 때문에 일로 잘안 내려와요. 그래서 살살 치면 너무 부드럽게 치면 이쪽으로 안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툭집의 회전으로 이게 이 빨간 공과 내공이 지금 이게 제로인데 한 칸, 두칸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한 칸, 두칸 정도. 그래서 회전 툭집을 주고 그리고 빨간 공과 빨간 공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네칸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8등분한 거에 4. 약분하면 6mm. 그러니까 내가 회전 투팁 주고 두께 2mm를 치면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계산법이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투팁에 회전을 주고 저 빨간 공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한요 정도 겨냥해야 되겠죠? 그렇게 쳐서 이 원쿠션을 맞춰. 원쿠션 칠때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수 있어야 돼요. 아, 투팁에 2분의 1 치면 이렇게 내가 오게 할수 있구나. 내가 두칸 정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투팁 주고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4칸이니까 8분의 4, 2분의 1 두께 치면 오겠구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회전을 더 주고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 치면 되는데 내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부드럽게 치면 회전을 많이 줬어도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밀려서 아슬아슬하게 안 맞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원쿠션 기본적인 배치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해보세요. 툭팁이 근데 어렵지 않죠? 일치자 자, 이거 지금 그렇고 일정 그 다음에 turn 시간 일정 내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치려고 했더니 왼손을 써야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왼손을 쓸만한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와서 치려고 해도 또 몸이 안 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이 빨간 공을 치지 않고 얘를 쳐서 얘를 맞출 수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이 반드시 이 방법뿐만 아니라 얇게 치면 되겠죠. 아주 얇게 치면 빨간 공을 회전 없이 아주 얇게 치면 이렇게 해서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어려운 방법이에요. 얇게 맞추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얘를 그냥 편한 두께라는 건 2분의 1 정도인데 2분의 1 정도 두께로 얘를 왼쪽을 맞추고 대신 오른쪽 회전을 조금 주고 여기서처럼 한 투팁 정도의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면 오른쪽 회전 투팁 주고 저 빨간 공 왼쪽 2분의 1을 맞추면 쉽게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얇게 치려고 막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2분의 1 두께 맞추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죠. 얇게 노이로 되세요. 네. 얇게 치면 네.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얇게 치라고 하면 같은. 얇게 치려다가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얇게 맞았네.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회전주구 얘의 왼쪽 2분의 1을 맞추려면 어디를 겨냥해야 되느냐. 이 정도 겨냥해. Q끝을. 이렇게 겨냥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무회전 2분의 1일 때 이렇게 겨냥하는 건데, 이렇게 겨냥하면 안 맞아요. 지금처럼. 깊게도 편하고 맞는 것도 그냥 넉넉하게 쉽게 맞죠? 편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거의 연장선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얘를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치면 이게 쓰리 쿠션이 되는 거예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그렇죠? 이렇게도 쓸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만 있다. 4번. 4번은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쉽게 치는 방법은 회전 없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들어가는 기울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제로 기울기잖아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 한 칸 정도 기울어졌다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제로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한 칸 정도라고 생각하면, 합이 둘이잖아요. 두 칸. 한칸 기울기로 들어갔다 한칸 기울기로 나왔다, 합이 두칸 기울기구나. 그러면 8등분한 것에 두 칸, 즉 8분의 2니까 약분하면 4분의 2죠. 4분의 1. 그냥 무회전으로 빨간 공 왼쪽 4분의 1을 치기 위해서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렇게 4분의 1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4분의 1이 맞으면 일로 오거든요. 쳐볼게요. 무회전으로 4분의 1 두께를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온다고 하네요. 이 방법이 가장 단순하고 좋은 방법인데, 이제 공이 이렇게 되죠. 쟨 절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그러면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회전으로 얘의 왼쪽을 얇게 치는 것 방법이 가장 득점은 확실한데, 다음은 어려우니까 얘를 두께를 좀더 두껍게 치는 거예요. 대신 얘는 무회전이 아니라 역회전. 왼쪽 회전이 재회전인데, 왼쪽으로 도는 거니까 그게 재회전인데 역회전 주는 거예요. 오른쪽 회전 수집 또는 뭐 한 1.5집이나 5집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의 두께를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 회전 원팁 주고 이렇게 하면 두 공이 다 아래로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팔이라는 숫자는 왜 기본으로 팔은 왜 팔이냐면 네. 이게 팔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여기가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인데 한쪽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고 이쪽에 네 칸, 여덟 칸이죠. 그래서 얘를 맞춰서 이렇게 원쿠션으로 얘를 맞출 때 이게 한 칸 기울기인 거예요. 8분의 1을 맞추면 얘를 8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두 칸 기울어진 거죠. 8분의 2, 4분의 1 맞추면 이렇게 와요.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얘를 오른쪽 8분의 3을 맞추면 이렇게 세 칸 기울기로 와요. 무회전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칸 기울기잖아요. 얘를 무회전으로 오른쪽 2분의 1, 즉 8분의 4 두께를 맞추면 이렇게 온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8분의 4, 2분의 1보다 얇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2분의 1보다 두꺼워지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차차 배우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기울기가 얼마고 맞고 나오는 기울기가 얼마냐, 그 숫자를 이제 8등분 한 것에 대입을 해서 생각하면 조금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고 치는 것보다 더 확률 높게 맞출 수 있거든요.